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뭐 장중 내내 혼조세 보이다가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좀 어떤 분위기인 걸까요? 네,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똑같은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좀 유럽에 대해서의 경제에 대한 분위기, 연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데다가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금요일 날 10시 이후에 잭슨 홈비틀에서의 연설이 또 예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시장에서 뭔가 좀 위에서 눌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저께는 제법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하락폭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약보합 정도? 내지, 내지는 어떤 어떤 시장이 좀 진정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나 부동산, 유틸리티 등 대부분의 주식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상대적으로는 유가는 반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이 좀 크게 올라간 것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결국 해외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번에 9월 달에 FOMC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그 어떤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상승세를 조금만 가면서 3%대를 이틀 연속 일단 유지한 것 자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9월 FOMC가 과연 75BP를 올릴지 50BP 올려갈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Fed Watch만 보면 오늘 좀 계속해서 5대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건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9월 달에 75BP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보면 첫 번째 박스가 뭐냐면 고용시장이 좋게 나왔을 때 보면 75BP 금리 인상이 70%를 훨씬 넘어서 85% 수준까지 갔다가요. 네. CPI 리포트 기억나시잖아요. 8.5로 떨어지니까 훅 떨어졌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번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빌딩 보고 나서 좀 움직임이 또 커지지 않을까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3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좀 내려오던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런 추세에 맞아서 8월 초 이후에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바로 최근에 금리 인상의 행과 어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리는 어떤 스토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국 달러의 상승세가 약간은 숨 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추세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시 한 어떤 마음을 놓을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 지금 인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좀 다시 또 올라간 것 앞서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천연가스 가격은 또 오늘 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또 최고 수준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유럽의 올겨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의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년 초에 18%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약간 별로 안 보고 있는 것이 올 봄 이후에 곡물 가격 고점 찍는데 많이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8월 중순 이후입니다. 최근에 보면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아직 추세를 보면 위에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그래서 좁혀놓은 건데요. 최근에 말씀 보여드린다시피 제일 위가 이제 옥수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두 그리고 밀 가격이었는데 최근에서는 한 일주일째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좀 유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가파르게 반등해서 뭔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는데 75BP 인상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곡물 가격 높아지고 있고 다시 유가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다. 이런 심리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메이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3.7%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 마감 후 발표해도 그 시간에서부터 약간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늘도 그 폭이 커졌죠. 줌 비디오가 16.5%가 떨어지면서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BTIG에서는 투자 의견 자체를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려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위 사이버 보안, 해킹 관련해서 그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어저께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했고 한 주를 세 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까지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나 급등했고요.
어저께 하루 잠깐 쉬었던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오늘 또 6.9% 올라가면서 2018년 말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징동닷컴이 또 기대 이상을 발표하면서 3% 정도 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내일이랑 모레 또 계속 뭐 엔비디아나 세일즈포스 나오지만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제일 큰 관심은 미국에서는 인튜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터보텍스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보면 세무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무 회계를 대부분 이제 우리 연말정산 같은 데 하고 회사에서 다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세무사나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분 계시지만. 근데 미국이나 해외는 대부분이 모든 개인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회사가 인튜이트가 있고요. 오프라인을 기반하는 곳이 H&R 블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H&R 블랙이 이제 최고가 수준 가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것도 기대를 했었는데요. 다 보시다시피 지금 매출 이익 모두 오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오늘 시간에서 4.7%나 급등하는 것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은 최근 이틀 2, 3일 동안 주가 좀 재미없어서요. 일단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다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딱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룩벤처의 짐 먼스터가 오늘 또 인터뷰에 참여했는데요. 애플이 수년 내에 $25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다소 희망적인 세기를 다시 했습니다. 짐 머스터는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룩벤처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 창업 투자 등 느끼지만 실제 자산 운용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한 10년 동안 최고의 애플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혔던 분입니다. 여튼 이분은 워낙 긍정적인 분이죠. 이런 성장주나 애플이나 그리고 테슬라 같은 주식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다양한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신규 시장이라는 것은 소위 AR, VR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시장에 본격적으로 더 확대될. 지금은 그냥 참여하는 정도지만 네네. 그런 쪽에 대한 조금 더 큰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큰 기대감은 역시 자동차 시장이죠. 그렇죠. 물론 자동차 시장에 아직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다만 아시다시피 유수의 자동차들이 소위 뭐 구글도 많이 쓰지만 안드로이드 쓰지만 애플에 대한 애플 카플레이가 많이 장착되고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네. 1조 달러 시장에서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기 갖고 있죠. 물론 그 비싼 라인 쪽에서는 갖고 있고 전체 시장 점유율은 3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한번 들어간다고 해서 이들이 얼마나 점유율, 이건 잘 우리가 예단하기 쉽지 않으나 시장 규모 자체가 2.5조 달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자동차는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일정 수준 점유율만 확보하더라도 상당히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아직 현실화된 데는 아니고 먼 얘기지만 결국 애플에서의 에코시스템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는 애플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애플페이입니다. 페이죠.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해외에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애플페이를 쓰고 계십니다. 그 수치가 얼마 전에 공개되는데 한 73% 정도 되는 고객들이 유저들이 애플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나왔는데 현대카드가 독점으로 이번에 12월 말에 한다는 거 아니고 연말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애플페이를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나면 물론 아주 먼 얘기지만 자동차도 뭐 사보는 분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이분은 아시다시피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트레이더라는 것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하는 분들은 보통 단기 트레이더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투자자를 보통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네. 인베스터는 이제 꾸준히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말로는 주식 투자자 하면 단기적으로 초단타 하신 분과 장기 투자를 같이 투자자를 하지만 영어로는 절대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인베스터와 트레이더인데 이분은 인베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확히 얘기하면 주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위협은 누구나 다들 얘기하다시피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한 17%, 18%가 매출이 나오고 생산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폰 포함해서 60%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도 옮기면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위협 위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50달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그 미국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도 사실 고점 대비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거래량도 줄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은 줄지 않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수치가 깜짝 놀라서 그 좀 보여드리겠는데 물론 1분기에는 이번에 고점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걸 기억을 하는데요. 2분기와 3분기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파란색이 2020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1분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2분기, 3분기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18년부터 쭉 나오는 건데요. 2020년 수치를 지금 3분기 수치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평균이. 그것은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 있지만 그만큼 미국에 대한 소위 미국말로 하면 후도라고 표현합니다. 로빈훗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투자가들이 미국 시장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죽지 않고 여전히 다양한 시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밈스탁이 많이 활발해진 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꾸준하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이 미국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